장기 호황 사이클에 올라탄 조선업종의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사 빅3 중에 그런데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만 주가가 혼자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추이 보시면 하나오션이 마이너스 13.38%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HD 한국조선해양이 68% 폭등했고 삼성중공업도 같은 기간 38.2%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하나오션 이렇게 혼자 내리막길을 걷는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 쇼크 때문입니다. 하나오션 2분기 영업 적자로 96억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였던 182억을 하회하게 되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계 분기만에 다시금 적자 전환을 했는데 일단 일회성 이익 요인도 있었습니다. 환율 상승 효과로 250억 원, 특수선 프로젝트 추정 계약 기간 상승으로 600억 원의 플러스가 있었는데 각종 일회성 비용으로 총 1,400억 원이 발생한 겁니다. 컨테이너선 인도 지연에 따른 페널티와 고정비가 증가했고요. 사회협력사 인센티브 지출 등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전망은 괜찮습니다. 2분기 공정 지형에 따른 선표 조정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하반기 영업이익이 창출이 가능할 것이고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적자 컨테이너선 인도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흐름은 조금 아쉬웠는데 하반기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렇다면 증권사 리포트 몇 개 체크해 보고 가시죠. 하이투자증권은 하나오션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3만 5천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투자 의견을 홀드로 하향했습니다. 사실상 매도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하반기에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하더라도 경쟁사 대비해서 떨어지는 수주 잔고가 주가를 누를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삼성증권도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하고 있네요. 목표 주가는 3만 4천원을 유지했고 조선업의 수주 지표 개선과 생산 안정화를 경험하고 있는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당분간 손익관련 모멘텀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SK증권의 경우 목표 주가를 3만 7천 원으로 최근에 올려 잡았습니다. 미국 조선소 추가 인수와 더불어서 미국 함정 MRO 사업 그리고 캐나다와 폴란드 잠수함 사업 그리고 호주 호위함 사업 수주 가셔에 따른 동사의 특수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전했고요. NA투자증권 역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가장 높게 4만 1,000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특수선과 상선수주 모멘텀이 견조하며 신규 사업 확정 기대감이 여전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의견은 엇갈리고 있지만 하나오션 그래도 하반기 퍼포먼스가 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사 빅3 흐름에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주가 흐름도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신민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농심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달에 고점 찍고 쭉 내려왔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횡보하는 국면, 약간의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박정식 대표님께서 농심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뭐 지난주 언급드린 15개 종목 전부 다 오늘 하락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농심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언급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일단은 제가 이제 눌렸을 때 한번 접근을 해봐라. 그래서 한 46만 원 이하로 접근을 해봐라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그때도 눌렸을 때 접근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렇게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약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캔들상 상승 지속형 캔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지속적인 이제 기관의 수급 그리고 외인 수급이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되면서 시세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만약에 이제 관심을 갖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46만 원 이하로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농심 같은 경우에는 K푸드 인기에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만이나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 스마트 팜을 수출하면서 스마트 팜 기업으로도 현재 거듭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수출 전용 공장 증설로 3분기 내지는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캐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약세장일 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농심이
주가가 좀 움직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잘 매수를 해놓는다면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한 49만 7천 원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이제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52만 원 정도 수준까지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49만 7천 원, 52만 원, 2차적으로 52만 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는데 혹여라도 시장 상승력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52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전 고점인 59만 원 정도 수준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추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홀딩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농심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말 뜨거웠던 기업이기도 한데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고 농심은 그래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승력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KT입니다. 이 기업도 박수범 대표님이 이미 한번 가지고 한 번이 아니죠. 몇 번이나 가지고 오셨던 또 기업이기도 한데 주가 상승 탄력 굉장히 좋고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업이 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좀 뭐 매출도 그렇고 지금 영업이익도 그렇고 조금 소폭의 좀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근데 그 부분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금 캐시카우를 매 분기마다 5천억 이상 내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더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만들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뭐 지수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화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SK텔레콤이라든가 LG유플러스라든가 KT 이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저는 그렇다 해서 뭐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1% 뭐 2% 아니면 뭐 0.5% 뭐 0.3% 이 정도의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정말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들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KT도 괜찮고요. SK텔레콤도 괜찮고 저는 LG유플러스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KT 같은 경우에는 사업 포트폴리오도 많이 확장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지켜본다면 KT, 저는 뭐 새 통신사 중에서는 KT가 그래도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KT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흥국 FMB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국 FMB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 음료, 영양식품, 과즙음료, 과실 이런 이제 식품 첨가물 등을 제조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과실 농축액 시장에서는 시장 선도자로 독보적인 시장 브랜드를 지니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열대야 일수가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난 1994년 가장 무더웠던 시기 다음으로 현재 이제 무더위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음료 제조에 인해서 이 폭염수해주로 거론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마켓 컬리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반사이익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2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져가 보시고 근데 이제 손절 라인은 꼭 지금 위치에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잡아드리면 2,12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여기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2,360원이지만 조금 강력한 시세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2,56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식 대표 그리고 박수범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